네,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이 개편의 핵심인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지분 보유를 더욱더 확대하고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 전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박지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을 급격히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공시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얼마만큼의 지분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은 현재 7.12%입니다. 어제 아침 일찍 공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당초 공시에서는 7.12%를 지난 3일에 한꺼번에 매수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오후에 다시 나온 정정 고시에 따르면 기존의 4.95%는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예. 3일 추가로 2.17%의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현행 자본시장법상 보면 이제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그 공시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원래 일반 주주들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죠. 그러게요. 근데 결국 이제 지분이 확대되면서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그 주요 주주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단 합병 공시가 나고 나서 지분을 더욱더 늘렸고요. 그리고 그 목적 자체도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 참여라고 밝혔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분 확대 공시를 통해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라고 밝혔는데요. 공시와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배포된 자료에서는 경영 참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이 삼성물산의 주주들의 이익에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물산의 가치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다는 것인데요. 추가적인 엘리엇 측의 정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7%가 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 합병안에 대해서 삼성물산의 지분 구조가 지분 가치가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합병 비율이 포함된 그 합병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발표한 합병안에 따르면 예. 제일모직은 신주를 발행해서 그 교부하는 형식으로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합병 비율인데요. 예. 그 삼성물산 주식 한 주당 제일모직의 주식 0.35주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합병 비율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때문에 구조 개편 이슈와 함께 큰 폭으로 오른 제일모직의 주주가 좀 유리하고 평균 PBR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었던 삼성물산은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1대 0.35라는 그 합병 비율을 보면 삼성물산의 가치가 8조 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해도 8조 원에 육박해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다소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본다면 제일모직이 이때,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좀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게 될지,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일단 합병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엘리엇 측의 행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저 먼저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두 회사가 합병을 할때 반대 의사가 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회사 측에서 매수해줘야 한다는 그 권리입니다. 네. 예, 만약 엘리엇 측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규모는 한 4,30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 원래 당초에는 6,300억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예. 그 이후에 추가한 2.717%에 대한 지분은 그 매수권을 부과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전 지분만 해서 이제 4,3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당초 합병안에서 밝힌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가 1조 5천억 원이기 때문에 엘리엇 측의 매수 청구권 행사만으로는 합병을 막기엔 조금 약간 역부족이라는 이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2%의 지분을 보유한 일성신약도 지금 합병 반대쪽에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예. 이걸 합쳐도 이제 1조 5천억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분 9.9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그 엘리엇
엘리엇 측을 제외하고도 25%에 달하는 외국인 보유 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특히 엘리엇 측이 사전에 다른 외국인 주주들과 합병 반대에 대한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날 오늘 그 몇몇 보도를 통해서 네덜란드 연기금이 반대에 나섰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두 번째로는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 오너가의 우호 지분은 14% 정도 됩니다. 최대 주주 삼성 SDI만 놓고 본다면 한 7.39%로 엘리엇 측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예예. 예, 만약 엘리엇 측이 주주총회에서 3분의 1의 반대 표결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들과 또 연대 표대결로 가는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엘리엇 측에서 합병에 대한 반대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액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표대결로 가거나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더 적다고 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아, 네. 그 지금 시장에서 이 합병 무산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이유는 예. 합병 발표 이후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 지금 57,200원대에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요. 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보니까 삼성물산이 7만 원이 이미 넘는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예. 한마디로 이제 주식 매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현재 주가보다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때문에 엘리엇 측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엇 측의 최근 주식 매입 가격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높습니다. 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헤지펀드라는 점도 합병 반대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고 있는데요. 예. 예, 경영 참여 등을 선언하며 이제 경영권 갈등을 부추겨 주가를 띄워놓고 차익만 남긴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헤르메스 사건인데요. 그 2004년 당시 영국계 헤지펀드인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의 지분 5%를 매입한 후 삼성물산 우선주 소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돌연 갑자기 처분해서 380억 원의 그 차익을 거두고 이제 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2003년엔 헤지펀드 소버린 자산 운용이 SK그룹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경영진 퇴진 등을 압박했고 예. 이 과정에서 한 9천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번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 헤르메스와 소버린처럼 헤지펀드로 되게 유명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를 채무 불이행 상태로 몰고 갈 만큼 악명이 되게 높은데요. 그 2002년도에도 삼성전자와 함께 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그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주주총회까지 가서 표대결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헤지 펀드들이 결국 시장에서 이슈만 만들어서 주가를 띄워놓은 다음에 곧바로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삼성물산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만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인데요. 뭐 이 같은 이슈 덕분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 반대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합병 발표 이후 꾸준히 강세를 보였던 그 삼성물산은 어제 엘리엇 측의 그 공시와 합병 반대 의사와 함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는 6,500원, 10.32% 오른 69,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현재 한 8% 넘는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도입결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그룹 측도 이를 막기 위해 지분 매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도 이제 경영권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만큼 그 합병 무산을 막기 위한 주가 부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우세를 얻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합병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주가 급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난해 11월 합병이 무산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역시 이후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합병 무산 발표 전날인 지난해 11월 18일 25,050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7,000원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현대 엔지니어링 역시 59,100원에서 35,0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의사, 삼성그룹이
그룹의 우호 지분 확보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가 있는 주주는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본인 의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예. 이런 과정이 뭐 이뤄져서 뭐 무산이 안 된다면 합병은 결국 9월 1일 내 이제 완료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주는 9월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들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저희 이슈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증권부의 박지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